잘 먹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세로로 해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켜가지고. 안녕. 아, 바보다 바보. 제이 바보. 안녕, 지각. 죄송해요. 코 풀고 와요. 지금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코가 비염. 괜찮아. 저 오늘 생일 아니에요. 염색했어요? 아니요. 지금 염색해야 돼요, 다시. 저는 감기는 아니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체 코 올리게 너무하네. 계속 내려야 되나? 오랜만입니다. 시사시부리.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 하는 것 같아요. 생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무지개떡. 제이 언니, 아, 진짜요? 대박. 이쁘겠다, 갈색. 킁킁. 아, 코 풀고 싶어요. 맹구처럼 콧물 흘리고 다닐 듯. 아니거든요. 오랜만이야. 고장난 건 아니고,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안 돼서, 그래서 계속 하다가 겨우 이제 돼가지고, 금방 켰어요. 서브웨이 맛있겠다. 오늘 하루는, 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있어서 스케줄 하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두 탕을 뛰었어요. 스케줄이 두 개였어가지고. 그래서 아침 9시에 하나,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였는데, 그게 살짝 딜레이가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이거 핸드폰 하고 바로 온 거예요. 맹구체이. 잘 지냈어? 네, 전 잘 지냈어요. 여러분도 잘 지내셨나요? 구석에서 코 파고 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코 파고 싶을 때 살짝 빠져가지고 갔다 올게요. 기계체 아닌데? 여러분, 그 카자흐스탄 구름달 있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대박이에요. 최고야. 제발 영어로 Hello everyone, my name is Jay. I see you. 데뷔 2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Make a finger heart. 유튜브로 입덕하고 와, 대박. 하트채님 감사합니다. 와, 유튜브로 입덕하셨다니 대박. 아빠랑 엄마의 대박, 축하드려요. 유고 눈물이 날려고 하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이들 봐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대요. 미스터상 히사시부리. 지저분해. 아, 6일. 그니까요. 저도 다른 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벽보? 머리색 바꿀 생각 있어? 바꾸고 싶긴 해요. 근데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 주로 뭘 먹었냐면요, 조식? 진짜 밀가루 음식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출퇴근은 볼수 있을 듯. 러브샘 이사시부리. 우시로니 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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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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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안녕, 디아. Hello, 디아. 입덕하시면 텔덕은 불가능. 그럼. 콧물이 나고 있는데요? 저 콧물 안 나는데요? 코안 반짝이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김치 있나 찾았죠? 조금 찾았어요. 사실,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이, 국물 있는 라면이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쌀도 뭔가 흰 밥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아는 한국의 쌀 식감은 아니어서, 그래서 흰 밥도 더 먹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디야? 노란데이님 안녕하세요. 사전 예약 끝났어요? 어머, 정말요? 어떡해. 흑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흑발. 흑발 하고는 싶은데, 그 이후에 머리색 바꿀 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핑크? 전 핑크 색깔 너무 좋아요. 하고 싶어요. 카와이! 아리가또! 뿌염 할 때가 됐군. 그쵸?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뿌염 한번 하려고요. 카자흐스탄 갔다 오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뿌리가 그새 많이 자랐더라고요. 머리색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월드컵 경기장. 카자흐스탄 가서 그거 사왔어요. 그 마그넷 두개 샀어요. 하나는 알마티 이렇게 그려진 거랑 하나는 카자흐스탄 국기 이거 사오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초콜릿도 사오고, 카자흐스탄 그 주류를 조금 선물 겸 해가지고 사왔답니다. 제딕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노란데이. 좋은데이. 반짝. 저 콧물 안 나요. 흩날리는 쌀? 흩날리는 쌀? 흩날린다는 표현이 어떤 식감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퍽퍽하다고 하기도, 막 뭔가 수분감 없는, 뭔가 그런 맛? 한국 요리 삼겹살. 체이짱 아리가또 이사상. 염색 새로 하는 김에 뽀까머리 해봅시다. 저 이제 뽀까 졸업할 때 됐는데. 요즘 자주 듣는 곡? 사실 제가 요즘 노래를 잘안 들어가지고, 무슨 노래가 좋나요, 요즘? 출퇴근? 출퇴근. 저희가 아마 한 2시? 2시 반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확한 그게 안 나와가지고, 혹시 알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코요태 선생님도, 그니까요. 거센 바람, 높은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뒤에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러브상 칸코쿠? 아직 기내에서 기내에서 음식 먹었어요. 기내에서 뭐 먹었냐면요, 첫 번째 갈 때는 무슨 소불고기 먹고, 그리고 간식 같은 피자 브리또 이거 주셔가지고 그거 먹었고, 이제 저희가 인천에서 알마티로 가서 알마티에서 누르슬탄을 갔거든요. 근데 그 알마티에서 누르슬탄 갈 때는 또그 빵센? 빵 안에 약간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 샌드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크루아상 같은데, 아무튼 약간 좀 바삭한 빵 안에 소불고기 같은 뭔가 그런 고기가 있었던 걸 주셔가지고 그거 먹었고, 그리고 이제 알마트에서 인천 올 때는 그때 뭘 먹었더라? 그때는 단기 기억력. 아무튼 그때 아무튼 기내식은 맛있게 먹었어요. 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 트위터에서 본것 같아요. 운동이 좋아요. 자신을 위한 선물?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기념품, 뭔가 그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도, 부산에 가도, 뭐 아니면은 카자흐스탄에 가도, 일본을 가도 기념품 같은 걸 하나씩 꼭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은 가서 그 마그네틱이랑 초콜릿이랑 이런 걸 사온 것 같아요. 포슬포슬한 쌀. 포슬포슬. 포슬포슬. 코요태 노래 좋아. 코요태님들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코요태님들 노래는. 푸카 졸업하고 양갈래 From Kazakhstan, we miss you. Hello, Kazakhstan, I miss you. 조금 늦었어, 괜찮아, 죄송해요. 저는 그 원피스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의 꿈. Love, 브라질. 비행기 안에서요. 일단은 저는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인천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갈 때, 거기가 이제, 술, 그 주류가 이제 무제한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맥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허락받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나애랑 뭐 얘기도 하고, 혼자, 영화 보면서 막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는 저희가 그 새벽 비행기 카자흐스탄에서 밤 비행기로 와가지고 거의 그냥 엄청 자면서 왔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자고 하니까 벌써 한국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제 그만 타고 싶다. 이제 진짜 그만 타고 싶다. 약간 이럴 때쯤에 도착해가지고, 다행히 잘 도착한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 돼 너무 고마워요. 2주년 선물 진짜 너무 잘 받았어요. 와, 쿠마스님 안녕.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그 김종민 선배님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무지개 떡을 산 어떤가요? 푹 가는 사랑입니다. 아이고야. 아, 근데 벌써 그게 사전 예약하는 행사라고 방금 다른 아이스크림 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입장은 안 되지 않을까. 힝. 아쉬워요. 성수님 안녕. 추억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나라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푸카 졸업하고 반삭하자. 안 됩니다. 요즘 재밌게 본 영화랑 책 알려주세요. 나애랑 같이 먹었어요. 좀 싸우시지. 저 요즘 영화는 최근에
뭐 봤지? 넷플릭스. 영화? 나, 요즘 최근에는 재밌게 본 거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이제 레인코트 킬러라고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다큐 그게 있는데 제가 약간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됐나? 여러분 좋은 날.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미안해요. 이게 지금 아이폰으로 킨 건데 갑자기 온도를 낮추라 그래가지고 끊겨요? 지금도 끊기나요? 지금은 되나? 안 돼, 이러지 마. 다시 올게요. 된다. 아니네? 아니나? 안 되나? 이러지 말지. 난 된다. 저 돼요. 여러분, 드디어 돼요. 드디어 되고 있어요. 드디어 됐어. 가만두지 않겠어. 왜 그러는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요. 맞아, 포스터. 그립다.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 질러! 다행이다. 댓글 어디까지 읽었죠? 화잉, 없어졌다. 힘드네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카자흐스탄에서요? 아니요, 한국 분들은 못본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네, 못 뵀던 것 같아요. 체이 미모는 용량이 큰가 보네요. 그러게요. 끊겨요? 왜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러나? 지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해외용 유심, 네, 해외용 유심을 구매해가지고 사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호텔에도 와이파이가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6기가를 사갔는데 거의 십몇이 11일? 11일 정도 있었는데도 6기가가 다못 썼어요. 2기가 정도 남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끊기시는 분들은 한번 나갔다 들어와 주세요. 개나 찬용. 잘 보여요. 포켓 와이파이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켓 와이파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유심으로 했는데 차라리 유심으로 구매한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자이로 드롭 전안 탔어요. 전 겁쟁이라서. 무지개 시켰나요? 아, 무지개 사왔나요? 안 사왔는데요. 이거 한국 거예요. 당신 한국인입니까? 네. 언니, where is 언니? How you? I don't know. 네, 포켓 와이파이가 11일에 거의 10만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제 근데 진짜 안 사길 잘했어요. 호박케이크? 우와, 대박. 맛있겠다. 슈퍼 겁쟁이. 아,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행히 가위바위보를 해서 딱 3명만 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제가 저랑 언니랑 안탄 거죠. 해외 갈때 꿀팁. 꼭 도시락이랑 해외용 유심을 꼭그 비교해서 사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포켓 와이파이를 사간다 하면은 이제 비용의 부담은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포켓 와이파이 너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2인실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렇게 밖에 많이 나갈 일도 없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저랑 뭐 예를 들면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빈 언니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니랑 아마 예를 들면 저랑 뭐 다른 뭐 엘라나 하유나 나예가 같이 이렇게 돈 모아서 샀는데 그러면 또한 명이 막 들고서 그거 쓰기도 되게 애매하고 약간 이러니까 차라리 그 유심히 서로 마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느리지도 않고. 체이데이로 바꿀까요? 엄청 비싸네, 그쵸? 진짜 벌었어요. 거의 12시간이었나? 아니다, 아니지. 7시간인가? 7시간. 근데 딴 것보다 시차가 그렇게 이렇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시차가 3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적응하기 쉬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포켓몬고 키면 누구 나와요? 아, 안 그래도 엘라가 포켓몬고 했거든요. 근데 그 되게 다른 포켓몬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삭간 콘서트 언능 보고 싶어요. 저도 얼른 하고 싶어요. 최대한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자, 앞에다가 다 채를 붙이도록 합시다. 채현수, 최대한, 하투채, 이건 또 채가 있으니까 돼요. 그리고 체이데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마스, 이렇게. 이거 렌즈,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거 아마 오렌즈? 오렌즈에서 무슨, 아니다, 렌즈민가? 렌즈 스토리인가? 산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립은 그 페리페라 씁니다. 네. 포켓몬고 하세요? 아, 저 포켓몬고 딱한번 해봤어요. 가디건 예쁘죠? 무지개떡. 체퍼겁쟁이. 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체마스인가? 체마스, 체육 슈크림 이렇게 채차 썸머
눈이 너무 커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화장 덕분이죠, 뭐. 자동차 어떤 포켓몬을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그건 디지몬인가? 디지몬의 페어리몬인가? 페라리몬인가? 암튼 그 이렇게 귀 이렇게 축 처진 그 캐릭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슈가 세 번째로 써있던데요? 착한 포스터에 홍보 영상에도 당당히 당당히 걸려고. 그럼요, 아이슈인데 포스터에 이름도 써있고 홍보 영상에도 당연히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이제 돌 이제 슈퍼 걸그룹이 될 건데? 가디건 학종이 감기 걸려서 어째 괜찮습니다. 제 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비염 때문에 힝. 오이냉채 500마리 500마리나 있으세요? 대박. 제일 희귀한 포켓몬은 뭐예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페라리 아니에요? 페리페라몬인 아니네? 나 페어리몬 맞아 페어리몬. 유코 대박. 여러분 다 백신 2차 맞으셨나요? 그 디지몬도 비싼가요? 슈퍼겁쟁이 진화 슈퍼걸그룹. 그럼요. 이제 저희 멤버들은 그 높은 그것도 탔으니까 이제 슈퍼걸그룹이 될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포켓몬고 키면 이제 안 나올걸요? 이제 한국에서 하시면 나올 거예요. 맞았지롱.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쏘리.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황금칠색조? 황금칠색조라는 그것도 있어요? 채팅! 아, 1차, 2차 다 맞으셨구나. 다이조부! 황금칠색조? 이게 제일 희귀한 거예요? 우와, 비싸 보인다. 황금인가 봐. 카자흐스탄 TV 사실 안 켜봤는데 그 하유랑 엘라가 켜봤는데 무슨 뭐아 뭐였지 뭐 심슨이었나? 심슨이랑 뭐 나온다 그래서 둘이 그 방에다가 그거 켜놓고 있더라고요. 이거 은근 비싸 보이네. 우와 어떻게 어디서 잡으셨어요? 저는 아빈 언니랑 썼어요. 근데 이제 쇼핑몰도 가고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의 주로 호텔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누워서 할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아빈 언니 옆에서 넷플릭스 보고 일단은 하루 일과가 그랬어요. 그 아침에 한 8시, 8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조식이 10시까지라서 한 그쯤에 이제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한 8시 반쯤 가면 이미 우리 멤버들이랑 대표님들 다가 계세요. 다와 계시고. 그래서, 다와 계셔서 그냥 뭔가 짠 듯이 한 8시 반쯤에 이제 스근하게 조식 먹고 이제 오늘은 뭐 나왔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 오늘도 빵이구나 오늘도 약간 계란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일단 대충 먹어요. 맛있게 먹고 근데 뭐 그때부터 이제 거의 한 점심 저녁 때쯤까지 각자 넷플릭스 보고 뭐뭐 핸드폰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시? 2시쯤 되면 자요. 자고 한 6시, 7시쯤에 스근하게 이제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탁질 때쯤에 일어나가지고 아 배고프다 해서 동네 마트 한번 갔다가 마트 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먹을 거사 먹고 방에 들어와서 아 이제 대충 씻고 아 이제 좀 자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쿡쿡 자면은 이제 한 새벽 5시쯤에 한번 깨요. 그러면 5시에 아 벌써 5시야? 이러고 다시 자요. 그러면 또다 8시에서 8시 반쯤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조식 먹고 또 가가지고 넷플릭스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자고 낮잠 자고 딱 일어나면은 아, 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네 하면 또 어느 날은 피자 먹고 어느 날은 막뭐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 이제 배부르다 이제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또 자고 또 5시, 6시에 일어나서 이게 아이씨 효과 맞아요. 길거리에서 봤는데 옆에 분은 지인인가요? 오잉? 언제요? 제가 밖에를 잘안 나가가지고 근한 달간은 안 나갔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무슨 드라마 봤어요? 저그 레인코트 그 추격자 그거 봤어요. 마치 한국 거 한국 거? 롯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였지? 몽쉐리안 초코파이였나? 아니었나? 아, 근데 막 생각보다 한국 것들이 많이 없긴 했어요. 잠만 자네요. 미녀는 잠꾸러기라던데 진짜 생각보다 할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호텔 와이파이가 아예 안 돼서 아, 또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넷플릭스도 보고 약간 이러는데 근데 또안 돼가지고 또막 그러고 계속 진짜 잠만 잤던 것 같아. 마이네임 보 아니야 그거 재밌다던데 마이네임 보세요? 잠만 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랑 대표님도 다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끝없는 사랑? 닌텐도 가져 아 맞아요 닌텐도도 하고 탭도 하고. 갤럭시 탭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탭도 하고 뭐 그냥 네 사실 그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아빈 언니도 그거 재밌다고 하던데 엄청 재밌어요. 대박. 거센 바람 게임하는 거 어때요? 저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게임을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닌텐도 동수 맞아요. 동수 요즘 또 최근에 그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 그 할로윈이었잖아요. 이번에 그 할로윈 이벤트를 해서 열심히 그 호박 키우고 그 레시피 받으려고 하고 시간 타임슬립 해가지고 호박 아이템들 사고 막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 삼성노트 양식 어디서 샀어요? 저는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40만 원이요? 헐, 엄청 싸네요? 동숲 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동숲 섬 이름? 포도요. 포도예요. 언니 안녕. 민트색 토끼. 어떤 거예요? 동숲? 안녕하세요. 노란 머리 분? 슈퍼겁쟁이의 섬. 아니에요. 슈퍼겁쟁이의 섬이라니. 포도. 포도. 엄청 귀여워.
근데 지금 요즘 섬을 다시 갈아엎고 있어요. 뭔가 좀 제가 그걸 꾸미다가 말아가지고 섬을 이제 열심히 꾸미다가 이제 말아서 이제 애매하게 뭔가 예쁜데 안 예쁘고 또빈 데는 또 엄청 비고 막 꾸미다 만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쉬는 김에 꾸며보자 했는데 이제 다시 여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저도 이번에 동숲 업데이트 진짜 기대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팩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사려고요. 이제 이틀 남았다. 사고 싶어요. 네, 섬 재개발 예정입니다. 노들섬. 안나, 헬로. 포도의 도는 섬도자인가요? 맞아요, 포도. 카자흐스탄에서 저는 사실 냄새나는 음식을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린내 이런 것 때문에 해산물을 안 먹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말고기, 양고기 이게 냄새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나름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맛있는 음식은 라멘, 칸코쿠 라멘. 머리 스타일 감사합니다. 민트토끼 그 이벤트 때 나왔던 그 토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코 와타시 살 거예요.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 전통 음식? 뭐 먹었지? 아 약간 전통 음식 거의 근데 그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듀얼랙 피자? 저 피자 좋아해요. 라면은 못 참지. 진짜 제가 카자흐스탄 음식이 입에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집에 한국에서 진짜 가기 전날까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전투식량을 사갈까 아니면 사가지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냥 어차피 먹든 안 먹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차피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뭐 집에서 뭐아 만약에 거기서 다안 먹으면 집에 가서 먹자라는 생각으로 전투식량을 한 10개 정도를 사갔어요. 와 진짜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다들 해외여행 가실 때그 쿠팡에서 파는 전투식량이 있거든요. 그거 사가서 드세요. 진짜로. 근데 그게 다행히 제가 이제 비빔밥 같은 거랑 불닭 라면 비빔밥? 짬뽕밥. 이거를 사갔었거든요. 와, 근데 그 불닭 진짜. 와,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비빔 그거 먹으니까, 와. 아침부터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 표정? 걘가? 쿄코님 감사. 한번 나갔다. 근데 아닌가? 이게 자꾸 아이폰 온도가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러지? 견뎌! 여러분,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바울님, 안녕하세요. 비빔 못 참지. 진짜 한국인은 비빔 못 참지. 어떡해. 발열이 매우 심하네요. 오늘의 TMI?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다녔답니다. 컴퓨터로는 안 켜져요. 괜찮죠? 여러분, 한번 나갔다 오시면 다시 괜찮아져요. 보이나요? 보입니다. 진짜 많이 약한가 봐요. 윙크. 제가 이 지금 쓴 아이폰.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로 켰는데, 왜, 아, 진짜요? 헐. 어떻게 이거 창틀에다가 넣어놓고 서서 해야 되나? 미쳐버려. 그새 많은 라이브가 있었네. 하잉. 어, 왜또 멈추지? 근데 오늘 약간 KT 통신사가 약간 먹통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선풍기? 선풍기? 허. My name is Chae. Hello. 먹어야 돼. 저는 SKT예요. 피자몰 가고 싶어요. 저 옛날에 우리 진짜 피자몰 맨 진짜 자주 갔었는데.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LG지롱. KT 아닌가? KT인가? 어, K 아, SK인데. 사랑해. 물 한번 착 끼얹을까요?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고장나요. 수냉 쿨러가 필요하겠다. 아,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케이짱 너무 보고 싶다. 와타시모 아이타이. 핸드폰 전용? 아, 진짜요? 아, 전용 쿨러가 있어요? 엄마 신기해라. 누구 있어요? 아, 저 지금 방 밖에 부모님 계시는데.
언니 머리 손민수하고 싶은데 탈색해야겠죠? 근데 이거 사실 지금 빨간 머리에서 색깔이 다 빠진 색이어서 제가 다른 손민수 할수 있는 컬러를 빨간색을 다시 염색해서 올게요. 의외로 효과적이야. 아, 진짜요? 쿠팡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쿠팡 최고니까. 브이에 끊기는 게 설거지선. 우와, 착하다. 잘했어요. 러브 씨와 미스터 씨와. 와, 삼겹살 대박. 우와, 오이시카타 데스까? 탈부착식? 이거 진짜 쿠팡 찾아봐야겠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집 놔두고 호텔 가서. 집 놔두고 호텔 가세요? 집을 놔두고 어떤 이유에서 가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빨간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오, 백마부대.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도 약간 통신 상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어서, 거기 이제 다른 군인분들께서, 거기는 괜찮았다. 거기는 재밌게 했어요. 빠진 것도 예뻐. 지금 일단 뿌리만 좀 없애면 좀 괜찮죠. 근데 뿌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따가 장문.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13일 영상통화는, 아닐 것 같은데. 구매를 하시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유튜브. 역시 유튜브가 최고야. 안나. 헬로. 물티슈? 나 방에 물티슈 어딨지? 물티슈 어딨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완전 꿀팁. 안나, 헬로, 안녕. 맛있었습니다. So pretty, thank you. Wink. 이름, 안나. Please say fighting. 아, 저그 호캉스?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약간 조식 나오는 호텔에 가서 밤에는 이제 약간 뷰 좋은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약간 부산, 포항, 울진 약간 이런데 그 약간 바다 뷰 호텔 약간 이런 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캉스라는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호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다 뷰 약간 이런 데 가서 일어나서 조식 먹고 약간 그 수영장 있는 그런 데 이렇게 개별이면 너무 좋겠지만 시국이 이제 풀린다면 그런 개별 수영장 아니다 그런 수영장 있는 데 가서 호캉스를 한번 즐겨보고 싶어요. 쿠팡도 최고, 유튜브도 최고. 다음 머리색도 기대, 기대. 기대해주세요. 찾으라. 맞아. 찾으라고만 하면 없어. 호캉스면 그쵸. 수영장 있는 호텔. 양재천뷰는 살짝 그만 보고 싶어요. 제이 안녕. 언제 왔대? 언제 50분이 났는데. 귀요미님 안녕하세요. 벌써 50분 됐어요. 백그라운드 뷰티풀 땡큐 헬로 프롬 필리핀 헬로 필리핀 핑거 하트. 오늘은 손톱이 없어가지고 너무 짧다 손이. 헬로 헬로 세이 하이. 몇 시까지 하나요? 일단은 1시간 하고 이제 상황 보고 이제 더 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거나 할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근데 막 약간 하루 이틀 3, 4일 지내는 거 괜찮은데 다 이제 계속 오래 있으면 조금 안 힘드신가? 러브는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나니? 하거나 할것 같아요. 제이시까지 합시다. 오, 제이시 좋다. 제이시 몇 시까지 이게? 1시간 하고 상황 보고 1시간 하고. 아, 일단 근데 사실 더 하라고 하면 더할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핸드폰이 계속 뭔가 발열 때문에 핸드폰도 꺼지고 자꾸 끊기는 것 같아서. 땡큐. 언니 안녕. 늦었지 미안해. 괜찮아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잃어버렸나요? 아, 네. 사실 카자흐스탄에서 말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말을 너무 안 하고 이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이제 핸드폰만 보고 지냈더니 약간 정말 오랜만에 말하는 거야. 땡큐. 망돌. 안녕하세요. 케인, 케인님? 케인가? 이번 주 토요일 상암공원 대면으로. 네, 대면인데 그게 사전 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게스트하우스 홀. 맞아. 저 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약간 이런 데서 그런 거 해보는 것도 꿈이었는데. 매일 다른 숙박객이 오니까 매일 친구 사귄, 약간 인싸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서 말고기 먹었어요. 죽어라. 안 읽을게요. 사전 예약 끝났어요. 그니까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은 해도 되는데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겐 정말 큰 누군가가 아니지. 든든하다. 든든하다. 방글라데시, 헬로. 방별될 예정. 어그로꾼. 아무리 재밌으셔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공하기 누릅시다. 퇴치하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진짜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VF 킬 때마다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자꾸 댓글 남기시더라고요. 진짜 끈기와 인성 존경합니다. 그런 끈기 뭐든 할수 있어요. 저는 그런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펙트. VF 내 없어진다고. 아유.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동해요? 아쉽다. 가라, 현수몬! 고소장 제출! 근데 왜 신고하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누르셨을 텐데 왜 제지가 안 되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아마 다른 플랫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야.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그 저희 다른 하는 그 일본 그 채널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서프라이즈라서 비밀 기대어줘. 하이. 신고당해도 1위?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그럼 인스타와 유튜브가 있지. 보러 와주실 거잖아요. 그래도 브이앱 플랫폼이 없어진다는 건좀 슬프긴 하다. 별풍선을 아니에요. 왜 별풍을 쏴주신다고 하세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요즘 다른 가수분들은 그거 하시잖아요. 그 거품 그거 하고 싶어요. 영상은 그러게요. 영상 남았으면 좋겠다. 또 추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땡큐. 안 돼, 안 돼. 여러분 되면 안 돼요. 네, 거품. 그거 하고 싶어요. 메시지 보내는 거. 답장하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Thank you. 바이, 바이바이. Have a nice day. 돈은 안 받아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의미가 있죠. 아이씨유. 아, 저희가 사실 그 라이브를 잘안 했어서 그런데 한글로 아이씨유 검색하면 아마 저희 채널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거 그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뭐꼭 하루 만에, 뭐 물론 하루 안에 다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많아지면은 이제 시간 내서라도 며칠이 걸리든 하지 않을까요? 체이 메롱 영화 아이씨 아니요 안 봤어요. 재밌나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런가? 이름만 바뀌는 거면 뭐 괜찮지. 베놈2 아니 안 봤어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싶다. 유 바이바이 굿나잇. Thanks, have a nice day too. Thank you. 듄? 듄이 뭐예요? 듄 비추천합니다. 듄? 듄이 뭐예요? 영화? 저도 안 봤지만 시즌 2. 어머, 내 뿌리가 많이 더럽네. 스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영화 듄. 듄? 듄? 요즘 동생은 뭐예요? 어떤 동생이요? 엘라? 동생? 저는 동생이 없는데?
아, 진짜요? 아, 요즘 핫하구나. 요즘 점점 유행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걸까? EBS? 아, 외동인가요? 아니요, 저는 언니 있어요. 뿌리머리는 근두운. 아, 빨리 해야겠다. 진짜 너무너무. 응. 그니까요, 어째 이런 일이. 힝, 아쉬워라. 서양 무법자? 무협지? 넷플 영화 추천해주세요. 아, 이제 영화관 가면 먹을 수 있구나. 뿌염이 시급하다. 아, 영화 콜? 들어본 것 같아요. 원래 잘 부어요? 네. 많이 부어요. 체이 목소리 좀 신가? 변성기. 아니, 제가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착한 꾸준을. 그러게요. 맞아요. 11일 빼빼로데이. 우와. 아, 마동석 배우님 마블 영화 개봉했대요? 응. 대박. 봐야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 빼빼로데이 날 일본어 버전 루깻미가 발매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게일 안문. 게일? 계란문? Happy birthday to you. 한번만. 생각해볼게요. 일본어 다 외웠나요? 아니요. 아, 가사. 가사는, 네, 외우긴 외웠어요. 아직 많이 헷갈리긴 한데. 출퇴근 보러 갈 거야. 출퇴근해서라도 봐요. 일본어 이거 우와 대박. 어렵지 않으셨어요? 빼빼로데이 챙기나요? 아마 그날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자흐스탄 말할수 있나요? 무바스주빔. 그리고 살리엠 미치제르민 할수 있어요. 뮤비는 이제 다 완성이 된 걸로 알긴 한데, 저희도 이제 자세한 그것까지는 죄송해요. 남자친구 있어요? 빼빼로데이요? 남자친구는 우리 아이스크림이에요. 못본지 너무 오래됐어. 그니까요. 잠깐이라도 꼭 봐요. 오로라? 우와. 빼빼로데이 날 쉴까요? 에이, 뭐. 빼빼로데이가 뭐 대수니까. 다 상술. 다 상술이랬어요. 아이스테르, 아이스테르. 으악! 죄송해요. 와, 솔로. 넌 나의 남자친구. 솔로 탈출. 핑크핫. 언니, we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가래떡 데이. 맞아, 집에서 가래떡이나 구워 먹어야지. 다들 집에서 가래떡 구워 드세요? 홍대 버스킹. 우와. 항마력 약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약하면 강해질 수 있다. 할수 있다. 가래떡에 좋죠. 가래떡에 좋죠. 우와. 가래떡에 설탕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상술이죠? What is your favorite food? favorite food. 떡볶이? 강해져 보자. 극복! 어시티 발매. 쿄쿠. 언니 쿄쿠. 왕왕 체이다. 인디 빅보이님 안녕하세요. 인디 빅보이. 가래로 만든 떡. 항마력을 단련하자. 여러분, 단련합시다. 항마력을. 단련하자. 여러분, 잠시만요. 아, 하나도 안 가려졌네. 아, 버스킹 했대요? 대박. 분명히 박채희 맞나요? 남부미키도 모른대요. 안 그래도 제가 아이슈를 검색하다가 남부미키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는 그 채희 그 본명 칸에 빈칸이더라고요. 그래서 빈칸이어서 이제 그냥 그랬는데 이제 요 최근에 그박 몸땡땡에 채이가 들어가도 뭐 위화감이 없는 걸로 봐서 박채이가 본명일 그것도 있다라고 어떤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신비스러움을 하고자 본명을 밝히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박수아? 맞아요. 그 수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 정말 궁금해요. 항마력 단련 틱톡 맞는 것 같아요. 박채퍼 겁쟁이. 채이 본명은 채채이. 나무위키 보는구나. 아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사진 프로필 같은 거 업데이트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더라고요. 대박. 감사해요. 위화감이 없다. 그쵸? 박채희. 본명 같죠? 언니 혹시 면접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떤 면. 신비주의, 맞아요. 하뚜채님, 저 어떻게 아세요? 박채경? 어? 채경이라는 이름 옛날에 궁. 무교갈. 개명. 개명신청 박채희로 할까요? 200 착착 감기긴 하다. 그쵸? 뭔가 한하유 양아빈 조나예 최엘라 그중에 박채희가 그나마 좀 자연스럽지 않나. 아니 그런 소리까지 들려요? 어머, 지금 설거지하고 계신데
어흥띠니까 고양이과인가요? 전 강아지과인데요. 비밀! 조나예. 조나예. 이현슈 대 박재희. 개명할까? 체이로. 근데 사실 제가 이그이 이게 가명이잖아요. 활동명을 정하면서 사실 후보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가 이번 가명을 정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랑 다안 어울려가지고 그나마 제 이름과 비슷한 체이가 된 거예요. 양아빈도 양아가 멍멍띠 멍멍과구나. 김망고 현슈크림 본명은 뭔가요? 이현슈크림인가요? 맞아요. 최근에 개명하셨거든요. 이현슈크림으로. 아 진짜요? 우와. 그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뭐라 HTML? 뭐 아무튼 그런 파일로 하는 건가? 뭔데 뭔데? 제일 좋아하는 향수 있나요? 저는 그 샤넬 그 상스 옷당드르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구찌 향수를 샀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우디한 향보다는 조금 플로럴? 약간 비누? 약간 이런 향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일 약간 이런 냄새. 다이어트 안 하고 삼겹살 잘했어요. 오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 어그로는 화이화이. 샤넬 비싸 맞아요. 네 강퇴 못해요. 여러분 괜찮나요? 화면 가까이 오지마. 아 네. 향수계 최고 보은 맞아요. 제가 그 K님께 한번 조용히 제 본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페브리즈 지수 좋지. 체인은 어떤 아이슈크림을 좋아하나요? 아이슈크림. 아이스크림? 저는 와 좋아해요. 와. 아, 진짜요? 저 용돈 벌수 있어요? 우와. 용돈 한번 벌어볼까? 샤넬 향수 100만 원안 넘는데? 10만 원? 1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봄 같은 나. 좋다. 봄 같은 나. 와! 와! 위버스? 근데 그게 바뀌면 잘 모르겠네. 꾸준하시다. 끈기. 체이 짱돌. 짱돌로 때린다. 옷 어디서 사요? 저는 뭐 그냥 그 지하상가 같은 데서 많이 사고 인터넷 쇼핑도 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하진 않고 거의 그냥 지하상가? 러브상 잘하셨어요. 굿굿굿 굿, 굿. 무지개떡. 아 진짜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우와 원래 그거 한참 막 단종됐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맹구 짱돌로래? 그게 뭐예요? 신세계 백화점 맞아요. 어둠의 아이스크림. 아 진짜요? 우와 아쉽다. 개근상 그러게요. 인성 쓰레기.
가디건이 학종이 같아요. 귀걸이 보여주세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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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쓱. 근데 뭐 강남 갈 때도 있고. 언니 내일 시험이야. 너무 떨리겠다.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 저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오히려. 전 저런 관심도 좋거든요. 맹구 짱돌 노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저분 또 오시면 불러드려야겠다. 연습해 볼게요. 돼지 꿀꿀이. 어떻게 알았지? 귀엽다, 근데 돼지 꿀꿀이. 감사합니다. 돼지 꿀꿀이. 알겠습니다. 언니한테도 말할게요. 돼지! 고마워. 나 돼지인 거 어떻게 알았어? 눈 살찐 거 어떻게 알았지? 전해줄게요, 치나리님. 아, 이거 오래전에, 아, 진짜요? 제 이거 거의 카자흐스탄 가기 전에 샀던 거라서 진짜 오랜만에 입어요. 왜 이리 예쁜가요? 그러게요. 저 아직 밥안 먹었어요. 댄스 커버? 댄스 커버. 준비하고 있는 거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마이 기타. 하트 좀 만들다. 대한님 감사해요. 최대한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쁘죠? 이번에 생각보다 이번 달에 스케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드디어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퇴근 축하드립니다. 퇴근 좋겠다. 맹구 커버. 아, 맹구 짱구춤도 한번 올려볼까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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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몽둥이 찜질. 노래 커버도 해주세요. 노래 커버. 제가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몽둥이 찜질. 몽둥이. 맞아요. 이런 일 많아져서 좋아요. 이제 슬슬 대면 행사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얼른 여러분들 가까이서 체인은 내 맘속에서 방송 보기 좋다. 초반에 조져야지. 화잉 못해서 못 봐요. 퇴근길에서라도 봐요. 아이스크림, 우와, 맛있겠다. 무슨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되게 뱃살이 쏟으네요. 뱃살. 안 돼요. 뱃살 있으면 혼나요. 숙소 아니죠?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저요? 갈비찜 먹고 싶대요. 갈비찜 맛있겠다. 망돌 스케줄 많아. 왜 그래? 너만 몰랐지. 보고 싶으면 한번 오세요. 제가 VIP 자리로 하나 빼다 드릴게요. 저희 다음에
다음에 저희 앨범 내거나 뭐 연락 주세요. 성함과 이름, 저희 오피셜 인스타그램으로 하기 전에 한번 VIP 좌석으로다가 빼다 드릴게요. 오시면 싶어지실 거예요. 팬이 되실 거예요. 일본어? 곤방와. 아타시. 출동. 끼워줘. 끼워줘. 화살코인가? 네, 맞아요. 화살코. 화살코예요. 법원이랑 아니에요. 저희 진심으로 한번 초대를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지 1시간 23분 정도가 됐거든요. 상암. 네, 월드컵공항 쳐서 나오신 거면 맞을 거예요. 러블리 언니, what time did you sleep? I don't know. 제가 7분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엽네요. 고마워. 너 우리 팬을 내 자리 맡아줘. 씻고 올게요. 아, 7분, 6분 뒤에 씻으러 가세요. 씻고 오시면 끝나 있을 것 같은데. 아, DMC 쪽이구나. 좀 귀엽네요, 세상에. 1시간 23분 더 하자. 제가 내일 또 아침에 또 아침 일찍 연습이 있어서. 고마워요, 케이님. 앞으로는 욕 말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슬퍼요. 오잉. 힘드시겠다. 짱돌 효과는 되나? 좋아! 케이님, 안녕.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 가요.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난 1년 예약. 짱돌 효과인가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 체이 효과입니다. 이거 뭐, 어? 이모티콘이 엄청 많네. 여러분, 5분 남았어요. 얼른! 소니야, 러브상 아리가또. 동물원. 안녕하세요. 5분만 기다리면 돼. 16분?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안경. 예! 밥이요? 모르겠어요. 뭘 먹을까요? 점에 취해주세요. 중력에도 법칙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 감사합니다. My name is Tay. Hello. 예님, 감사합니다. 게이란문?
다이아몬드 아트? 다이아몬드 아트가 뭐지? 짱 웃겨. 샌드님도 그 키키키키 나의 거랑 똑같다. 늦은 저녁? 모르겠어요. 지금 또 벌써 9시라서. 윌러뷰 마이네임 사라 사라 헬로 땡큐 유알 언엔젤 땡큐 당신은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배가 고프다. 아까 그 제가 한 11시쯤에 밥을 먹고 11시인가? 11시쯤 밥을 먹고 10시 11시쯤에 먹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안녕 상수님 고마워요. 하유꺼도 있지롱. 응? 하유꺼? 어떤 거요? 이모티콘? 아이 엠 프롬 사우디아라비아 헬로. 두 유 러브 워칭 K-드라마? 예스! 히히 I'm from Saudi Arabia. I'm from India. 계란? 아, 계란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시랑 감자볶음이랑 감자짜글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오늘 한 끼 먹었어요. 첫눈? 네, 봤어요. 눈. 내렸었나? 내린 걸 봤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요? 아이고. 에이구. 진화했죠? 대박이죠? Do you like anime? Yes! 안녕하세요. 저 이제 박종원 선생님이 될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하이. Do you use? Yes, I see you on the mate. Follow me, please.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본명이 박승. 네, 이제 그러려고요. 어둠의 요리사 박재희. 백재희. 어둠의 요리사. 제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면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체인은 왜 체인인가요? 저는 왜 체일까요? 여러분, 이제 벌써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쉽게도 토요일 공연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출퇴근 때라도 오실 수 있으시면 꼭 와서 얼굴 봐요. 안녕. 또 만나. 바이바이.